더블 부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은 참 심상치 않죠? 제가 옆에 가서 하나하나 낱낱이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벗겨요? 오, 오 좋은데? 아,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실까요? 직접 소개해 주세요. 크게.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 닉네임은 여기 있는데 MC 지원이라고 하고요. MC계 글로벌 넘버원이 되겠다는 작은 꿈을 갖고 있고요. 아, 그리고 저는 송파동에서 30년째 즉석 떡볶이를 쭉 팔고 있는 목고지의 2대 대표 장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선글라스를 벗으시고 마스크 벗으시고 5초만 얼굴을 보여드립니다. 아, 그럴까요? 네. 네. 벗으세요. 일단 선글라스 말고 마스크를 먼저 벗겠습니다. 어, 수염을 안 깎아서 오늘. 마스크 벗어. 아니, 선글라스. 자, 선글라스를. 반갑습니다. 아, 빨리 끼세요, 빨리 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네. 눈 안구정화가 안 되시죠?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어, 제가 정말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떡볶이는 다 똑같은 떡볶이 아닌가요, 사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가요? 저희는 옛날에. 특별한, 이 집의 특별한 이유. 특별한 이유. 그걸 말씀해 주세요. 저희 집의 특별한 이유는 지금 보시면. 그 들어오는 순간 어떤 뭐 느낌 같은 거 보셨어요? 아, 지하 1층이구나. 네, 어, 지하 그런 있구나. 느낌이 있고. 네. 또 들어왔을 때 저희 복장이나 이런 거 보시면 복장 뭐, 보면 다 곱비리들이네. 그렇죠. 옛 추억이 생각나죠? 네. 저희는 떡볶이를 파는 게 아니라 추억을 파는 거군요. 추억을 아. 선물하는 거죠. 오. 아. 지금 중간이면 연세가 실제 나이요 아니면 보이는 나이요? 실제 나이를 말씀해 주세요. 네, 실제 나이 아 공개 한 번도 안 했는데. 흔들지 마시고. 네, 공개 한 번도 안 했는데. 네. 아, 그래요? 네, 42이라고 제가 통과. 감사합니다. 42입니다, 우리. 아, 감사합니다. 네. 플러스 마이너스 10은 더 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쯤 되셨죠? 네, 고3 정도 됐습니다. 고3. 네, 네. 아, 네. 고3이 공부도 안 하고 떡볶이 좀 올해 또 수능. 네. 아, 이 집의 메뉴를 제가 한번 읊어보면요. 네. 즉석 라면 떡볶이 순절 순납 비빔만두 딸기 빙수 목고지의 강추 10 네. 베스트 메뉴. 네네네. 사장님이 직접 추천을 하신다면? 어, 저희 집의 추천 메뉴는 사실 떡볶이집인데 떡볶이집이죠. 네. 순쫄이라는 메뉴가 유명하죠. 순쫄? 순두부쫄면. 순두부쫄면. 아, 순두부쫄면. 어? 네. 순두부쫄면이요? 네. 매운 순두부찌개 쫄면이 퐁당 들어있는 게 저희 집의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보통 찌개가 같은 데는 당면이 들어가 있는데 아, 저희는 쫄면. 쫄면. 네. 분식은 쫄면이죠. 오늘은 여기는 특별히 제가 제 돈을 주고 사 먹고 먹은 다음에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영수증 리뷰 이런 거 되죠? 아, 당연히 되죠. 그렇죠. 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별 다섯 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다섯 개. 저는 별 일곱 개. 아, 일곱 개. 작은 별 가지고 별이 일곱 개. 일곱 개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더워요. 제가 잠깐 벗겠습니다. 바지는 벗지 마시고. 네, 바지 벗으면 안 되죠. 아, 19금 프로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 빨리 진작에 말씀하시죠. 네. 근데 진짜 제가 다녀본 중에 제일 웃긴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아직 웃긴 거 시작도 안 했는데. 아, 웃기는 놈이, 아니, 아유, 웃기는 놈이 내가. 아니, 동생인데 놈이라고 하시죠? 네. 그래, MC고 우리가 어떻게 게스트 같아요. 네, 오늘 작은별 가족을 모시고 저희가 오늘 즐겁게 한번 목고지에서 즐겁게 놀아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직접 소개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작은별 부부에서 작은별을 맡고 있는 분홍 리스틱을 부른 강일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작은별 부부에서 부부를 맡고 있는. 작은 벌은 뭐예요? 꼬였어요. 큰벌, 작은벌. 큰벌, 작은벌. 네. 데뷔 6개월 된 박용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의리부부라는 신곡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신곡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검색창에 제목이 뭐라고요? 저기요. 의리부부요. 근데요, 의리부부. 네. 이게 네. 방송하시는 중간에 이게 네. 앞뒤로 흔드시면요. 아, 화면이 흔들리는 거예요. 화면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상해 보이죠? 아, 제, 네. 방송이 처음이라. 감사합니다. 방송을 하면요. 이렇게 기대도 안 되고요. 아, 그래서 고등 가만히 앉아있어요. 네. 편집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편집, 저희는 편집 없습니다. 뭐 편집 그냥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쭉 갑니다, 그냥. 네. 저희가 제가 참 떡볶이 좋아하는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사장님 말씀대로 아 여기 떡볶이 참 그립지 어렸을 때 참 많이 먹었지 학교 앞에서 진짜 애들하고 뭐 그때는 100원씩 걷어서 떡볶이 1인분에 800원인가 600원인 것 같아요. 그거를 나눠 먹은 기억도 있고 들어오니까 세상에 곱비리 오빠들이 있어. 맞아요. 아유. 세상에 여중생 여고생한테 곱비리 오빠들 그 옷이 얼마나 멋있어요. 옛날에 학교 가면서 가방 들어줬다가 김치 국물 여기 있기도 하고 그런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말이 있었죠. 뭔데요? 오빠 믿지. 아, 뭘 네. 믿어 믿기는. 떡볶이 사주지 사줄게 오빠 믿지. 딱 그만이야. 아, 아유, 오빠 참. 나는 오뎅도 먹으면 안 돼? 어 많이 먹어. 단팥빵은 어때? 다 먹어. 돈은 네가 내. 오빠 믿지?
코로나에 여기도 직격탄을 맞으셨죠? 아, 그렇죠. 예. 코로나 전후가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코로나 전에는 매장 손님이 한 80%고 배달이 한 20%였는데 지금은 역전됐어요. 잘 나오고 있죠? 네. 지금은 매장이 홀손님이 20%고 배달이 방문 포장에 합한 게 80%. 그래요. 아, 그 2019년보다 2020년이 조금 떨어지죠? 아, 그럼요. 예, 손님이 그럼요. 많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영향을 지금 보시면 네. 이 시간에 손님이 막 들어올 시간인데 바글바글하죠. 조용하네요. 줄 서 있고. 조용하네요. 그렇죠? 네. 마음이 아픕니다. 저기 한 테이블에 손님 한 분 계시네요. 저희도 네.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여기 소문 듣기로는 사장님께서 노래도 잘하시고 놀기도 잘하시고 또 팍팍 기분으로 막 모두 잘하시고 그랬는데 요즘 노래방도 못 가고 그래서 기분을 못 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사장님께 노래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전 제가 안 하고 이나 선생님이 노래하는 거 듣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저는 노래 안 합니다. 왜냐면 속았어요. 제 노래는 많이 듣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인장 노래를 듣고 싶어요. 주인장. 빠질 수 없는 코너. 맞습니다. 주인장 노래 듣기 하겠습니다. 네. 주인장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여기 연습 단어거든요 합니다. 네. 키는 맞춰봤습니다. 슬프도록 아름다운. 슬프도록 아름다운 K2K랍니다. MC 지원이 노래합니다. 야! Yeah. 무슨 여기 무슨 음악 다방이 온 것 같아? 죄송해요, 시끄러워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눈물 속에 항상 내가 있는 것은 돌아갈 수 없는 아픔인 듯이 추억이 가슴 속에 남았어 어느 하늘 아래 있을까 안연하게 자꾸 떠오르는 너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 서러워 눈물로도 참지 못해 이젠 다른 삶인 걸 알아 우리 같은 추억 간직한 채로 서로 아파하며 잊혀져 버릴지도 몰라 아냐 기쁜 젊은 날에 내 사랑 어떻게 널 잊을 수 있어 슬프도록 아름다웠던 우리 지난 날의 사랑 그렇게 힘들다. 네, 정말 잘하시네요. 오히려 저희가 그냥 무슨 게스트 같아요. 맞아요. 여기 괴로운 노래 듣고 계시는 손님께 음료수 서비스 주세요. 안 되겠어요.
아, 예. 아. 먹먹해지네요. 아. 근데 저는 제가 한 지금 한 20편쯤 찍었는데요. 이 20편 중에 작곡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아, 예. 제가 맘대로 그러니까 내 사랑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내 사랑. 그러니까 네. 노래는 개성이에요, 개성. 어? 부르고 싶으신 대로 부르시는 거니까. 그럼요, 커피도 그럼요. 뭐 제가 넣고 싶은 거 넣는 거니까. 술 안 먹고 노래하다가 술 안 먹고 하니까 이상하죠? 이상하네요. 맞아요. 네. 근데 네. 또 그렇기도 하고 네. 또 제가 옆에 있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제가 잘 안 떠는데 중간 떨어가지고 막 음도 놓치고 막. 왜 떠셨어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미인이 옆에 계시니까. 미인이 미인이 향기가 막 오니까 제가 막 떨려가지고 어디, 옛날 어디? 막 아, 오늘 제가 오, 네. 샴푸를 좀 좋은 거 써서. 미인의 향기요? 아 미인의 향기. 안 느꼈어? 아, 계기가 되시는가요, 이거? 아무튼, 1년 동안 노래를 10분 네. 해보신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좀 한 번이라도 뻥 뚫리시니까 어떠세요? 아우, 모두 가슴이 뭔가 묵해지는 게 좀 있네요. 그래요. 조금이나마 좀 지원했으면. 네, 가슴이 쿵닥쿵닥 막. 네, 그러면 막 첫사랑도 생각나고. 오. 첫사랑이 누구 닮았나요? 배우로 치면? 배우로 치면 얼굴 작은 사람이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아, 네. 저도 얼굴이 작다. 대학교 1학년 때. 저기 얼굴 작은 친구 저 앞에 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그 아르바이트 할 때 만났던 친구 한 명. 아, 그래요? 사장님이? 얼굴 편집해야 되는데. 사장님이 보통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끼와. 서비스 확확 네. 주시고 잘하시고. 여기 닮으면 추가요. 네. 혹시 아무튼. 그 유튜브나 이거를 보고, 자신도 부부의 유튜브를 보고. 네. 누가 오셔서 아는 척을 하면은 네네. 뭐 어떤 서비스 뭐 드리실 거죠? 아, 뭐 사리 하나 제가 서비스로. 네네. 아니 저희가 사실 어디 가서 밥을 먹거나 그러진 않는데 오늘은 네. 제가 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볶이 제 돈 내고 제가 먹는 겁니다. 그리고 돈 받겠습니다. 네네. 네네. 서비스 드리고. 네. 제가 내 선물을 드린 아이 선물을 드리고 가는데 그 밑에 있어요. 저 모자 밑에. 아 네네. 어, 선물도 주세요? 네네. 그동안 네, 저희가 약서 하나마. 와. 마스크를 한 20장쯤 드리고 갑니다. 평소에. 작은 벌 부부가 주신 마스크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감사합니다. 잠실에 있는 목고지에. 네, 목고지에. 네. 목고지에입니다. 목고지의 뜻이 뭔가요? 먹고 뭐 나가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즐거운 일을 모이는 장소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가슴이 시원해지신 김에. 네네. 지금 아직도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말씀해 주시면 다른 소상공인 네. 동료들 네. 네 같은 뭐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크게. 다른 다시 같은 외식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분이나 아니면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네. 코로나가 오므려서 삶이 너무 변화가 많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뭔가 스트레스도 많고 뭐 업에 대한 스트레스 또 가족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렇게 또 오늘 작은별 부부님 오셔서 네. 노래를 또 이렇게 한번 하니까 네. 기분이 많이 상쾌해지고 또 내일 또 오늘도 힘을 내서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들에게 또 찾아가시면 이렇게 노래 저처럼 노래 잘 이렇게 뻥뻥 하시고 그리고 올해 2021년도 소해해 작년에는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자기 업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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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좋은 일 있을 겁니다를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네. 네네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코로나한테 한 얘기, 한 단어로. 코로나. 자, 코로나야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세요? 안녕. 아, 그러면 그거 좀 힘있게 코로나야 안녕! 안녕. 네, 그렇죠. 그거 세 번 합니다. 코로나야, 코로나야 안녕! 안녕. 아니, 아니, 아니. 네. 내가 MC야. 피디님이시구나. 네, 다시. 코로나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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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물러가. 네. 물러가야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먹고 가야지. 네. 감사합니다. MC 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